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에 붙이면 대목이고 이제 뿌리용 대목이지. 요거는 자, 이제 요 위에다 이제 접수를 붙이는 거죠. 뭐 이제 부사냐 홍로냐 뭐를 이제 우리 과일 저기 붙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1년 키우면 이제 거기 묘목이 되는 거죠. 지금 하는 작업은 네, 이제 접붙이기 하는 거죠. 접붙이기. 네. 사과만 두 번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26대목이라 해서 여기 대목이죠. 요거 이제 작년에 붙였던 거고. 작년에 붙인 네, 거고. 네, 1년 더 키워서 잘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 품종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저 뒤에 것들은 네. 그 작업인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붙여 있는 거고. 코, 치고, 또 치고. 그 가른 대로 꽂으셔서 이리를. 그렇게 붙어요, 걔네들이? 네. 딱 이렇게 딱 맞게. 이게 눈이 얘도 잘라야 되는 부분도 네. 있겠죠, 정해져 있겠죠.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가? 네. 그렇죠. 눈이 위에 있잖아요. 맞춰가지고 맨들 한들을 두고 쳐요. 그러면은 맨들 한들은 이렇게 딱 얘로. 앞뒤로. 앞에는 짧게, 뒤에는 길게. 아. 긴 게 여기 살이 붙게. 그 살 사이에 붙어. 잠깐만. 살이 붙게. 이렇게가 여기 반도가 이렇게 들어가요. 짧은 거는 여기 붙고. 여기 긴 거는 몸에 붙고. 물 빨아 올리는 몸에 됐죠? 아, 여기도 이렇게 해서 짧은 거는 겉에 피에 붙고 길게 쳐는 거는 몸에 붙고 반듯하게. 아, 됐네. 그래서 비닐로 이렇게 감싸면 되죠. 그래서 요 눈이 한 개 딱 나오게.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물을 빨아 올리니까 요 이제 사기 양 이쪽에는 한쪽에는 안 붙어도 한쪽에는 반듯하게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들은 이제 물 빨으면 새싹이 나오는데 아 저쪽에 보면은 이제 짧게 해놨는 게 보면은 눈이 이제 네. 트이는 게 보이거든요. 묘목 축제 있어요. 묘목 축제 있어요? 3월 31일부터 다음 주네요. 4월 2일까지 3일간 지금 플랜카드 많이 걸려 있는데 방송도 하던데. 이거 방송 광고도 나오는데 묘목시장 하면 옥천이구나. 묘목이에요. 지금 시기가 그러면 딱 네. 묘목할 시기인 거죠. 그게 이제 품종 가리지. 품종 바꾼다고. 여기도 지금 품종 바꾸는 거잖아. 뿌리에다가 다른 걸 접목해서 다른 품종을 붙이는 거지. 과일이 더 맛있게 나오게 좋은 품종들 다 성공은 하나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죽고 다 살아요? 아니요, 죽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진짜 내 생명처럼 생각해가 잘 붙여야 돼. 한 개가 다 돈이고 농사잖아. 그렇게 하루에 몇 개 나가세요? 하루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고 기본으로 채우는 게 이상은 다 하지. 하루에 이렇게 묶는 개수가요? 네. 이거 쳐버려야지. 초보? 네. 1년 키우고 이제 여기다가 다른 네, 거는 접수를 붙이는 거죠. 이제 품종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1년 키워서 가을부터 판매하는 거예요.